안녕하세요, 미스터 진입니다. 이번 시간에는 풍선과 컵을 이용해서 간단한 뭐 사탕이 캔디라든지 아니면 조그만 선물 포장할 수 있는 그런 거 한번 만들어 볼게요. 여러 가지 만들 건데 오늘은 첫 번째 하트 풍선을 이용해서 만들어 볼게요. 시작하겠습니다. 첫 번째 하트 풍선을 하트 모양이 나올 정도만 풀어서 묶어주시고요. 그다음 260 풍선 하나를 40cm 정도만 풀어서 묶어주시면 됩니다. 두 개를 같이 묶어주세요. 자, 이 부분은 필요 없는데 가위로 끊으셔도 되고 나중에 요 만든 걸로 가리셔도 돼요. 자, 세 마디 정도 되게 불어서 꼬집어꼬기 총세 개를 할 겁니다. 하나, 둘, 이렇게 세 개를 하고요. 그다음 손가락 세 마디 정도만 남기고 세 마디보다 조금 더 크게 할게요. 이 정도 방울 하나 만드시고 접어보기. 자, 접어보기는 손가락 네개 정도 되게. 하나, 둘. 그 다음에 남아있는 풍선으로 꼬집어꼬기를 조그맣게 손가락 한 마디 정도 되게 해서 두 개를 만들 겁니다. 하나, 반대로 가서 꼬집어꼬기 작게 하나 더. 정리하시면은 요런 모양이 될 겁니다. 그 다음 요 부분을 요렇게 조금씩 꺾어서 꽃잎 모양으로 잡아주시고요. 이 부분은 조금 있다가 잘라낼게요. 자, 컵 뚜껑 있죠? 보통 저희가 아메리카노 먹고 나면 남는 통. 그거 사용하셔도 되고요. 다이소에 가면, 몇 개인지는 잘 모르겠는데, 아무튼 판매를 합니다. 자, 풍선을, 5인치 풍선을 어느 정도 부시고요. 묶어서 넣으셔도 되는데, 그러면 매듭이 많으면 지저분해지니까. 이렇게 놓고 바람을 조금씩 빼면서 어느 정도 크기에 맞게 불어서 이 부분과 묶어줄 거예요. 자, 이렇게 묶어주고 이 부분은 필요 없기 때문에 가위를 이용해서 잘라주시고요. 다음 정리를 해주시면은 어느 모양이 되냐면 요렇게 될 거예요. 요렇게 될 거예요. 요런 모양이 되게 만들어 주시고요. 컵에 그냥 바로 사탕을 넣어도 되고, 요런 부직포 있으시면 조금 넣어주시고요. 요렇게 조금 넣어주시고, 그 다음, 저는 뭐 알사탕 조금 가져왔는데요. 요렇게 넣어주시고, 뚜껑을
닫아주시면은 간단하게 선물할 때 좋은 그런 장식이 되겠습니다. 마치겠습니다.